오른쪽 완치킬레스건 부착부를 통증을 주스로 호소하셨는데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한동안 운동을 좀 못하셨다 그러면 나빠서. 그래서 건측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데 한쪽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이렇게 그러면 아 이게 카시비 텐디나이티스나 아니면 아킬레스 테노시나 카시비 텐디나이티스, 아킬레스 텐디노시스 아니면 레트로칼카니아 벌사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초음파를 보는 겁니다. 이제 건측을 먼저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이게 아킬레스는 인소셜 사이즈예요. 여기는 이제 레트로칼카니아 벌사가 이제 여기 이제 레트로칼카니아 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붙는 부위가 아니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소셜 부위에 아킬레스 인소셜 부위에 디지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카시피케이션 카시피텐던이가 아주 초기에 증상이 그 소견이 보이고 심통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이제 벌사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건측의 증상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노말 아킬레스 건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런데 한쪽을 보시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 요5는 정상 5인데 요5를 보면은 아킬레스에 텐디노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디제네레이션이 아주 심하고 쭉 보면 이게 카시피케이션 요만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킬레스가 건축하고 비하면 여기서 여기 붙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부어 있고 외부에서는 계속이 자극되고 이 카시피케이션이 계속 자극되고 안에서는 물론 이게 디제네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하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레트로칼카니아 벌사도 자꾸 압박이 되니까 이렇게 레트로칼카니아 벌사에 대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쭉 보시면 카시픽 텐디나이티스, 인서셔널 카시픽 텐디나이티스, 아킬레스 텐디노시스, 여기도 지금 부어인 거죠. 여기 텐디노시스, 레트로이널 칼카니아, 버사이티스가 다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커스를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보시면 건증 있는데 디제네레이션 있는데 보면은 아주 심한 원래는 이따 건증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킬레스 건데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이제 그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고 여기도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고 레트로칼카니아 벌사 주위에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리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이거 원래 정상이 다 원래 저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측을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에서는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짝 바꿔서 보시면 바스큘라리티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저렇게 없는데 한쪽은 다시 오면 쿵쿵쿵쿵 있고 여기도 쿵 있고 여기도 보시면 쿵쿵쿵쿵 이거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건증 건염 레트로칼카니아 벌사이티스 아킬레스 인서셔널 카시비 텐디나이티스 생겨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인젝션 세라피를 여기다가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금방 효과가 좋아지고요. 여기는 뭐 프로로나 PRP나 아니면 그 뭐지? 체외충격파 USWT 여기도 프로로나 PRP나 체외충격파 USWT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기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포커라게 해주고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아킬레스 텐디나이 카카니알 벌사 어드밴티 티아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다 살짝 슈퍼피셜하게 소량 넣으면 이게 또 뿔로 벌사가 튀어나옵니다. 거기에다가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살짝 하실 수는 있어요. 환자분 일단 주사 치료가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이제
주사 치료는 말 그대로 주사고, 최충격파 치료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쏘는 건데, 환자분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원하는 건 뭐, 낫는 게 목적인데,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증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걸 먼저 해볼까요? 야, 0.5, 1.0. 그러면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이제 이 주위로는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 주위로 증상도 많이 줄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텐던에다가 아킬레스 텐던에다 실제로 인젝션하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여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면 카타니알 버사이티스 어드벤티티아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를 힐링을 시켜야 되고요. 인젝션이든 플로로든 PRP든 아니면 ESW든 그래도 가장 제 바람이 이 뼈를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룬들을 이런 치료 방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부위와 이 부위에 인젝션 테라피를 하겠습니다. 인젝션은 얘를 센터에다 두고 뎁스는 1.5cm. 센터에 두고 뎁스는 1.5cm. 저기 아니 손을 줘야지 손. 그래서 0.5 트리암에 1.0 리도카인을 믹스를 해서 그래서 1.5cc를 믹스를 해서 여기다가 1cc 여기다 0.5cc를 넣을 거예요. 따끔해요. 센터에 1cm 조금 더 여기다 따끔해요. 그래서 아야 됐습니다. 방향 바꿔서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cc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센터에 뎁스는 2mm, 3mm 정도. 센터에 뎁스는 2mm, 3mm. 아야, 따끔해요. 1분만 꾹 눌러주세요. 이두 군데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